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스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 또 귀염귀염한, 네, 가성비 경차를 또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기아의 뉴모닝 LX 기본형 블랙 프리미엄 등급으로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2008년식 정말 짧은 키로수로 58,000km를 네, 운행한 차량입니다. 뭐 58,000km이기 때문에 엔진 그리고 내부 상태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특이사항은 뒷부분, 조수석 뒷부분 휀다, 그리고 보닛 부분, 그리고 이제 라디에이터 서포트 볼트 체결 부위를 단순 교환한,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으로 잡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가격 너무나 착합니다.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에게만 200만원에 딱 2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경차의 메리트는 이제 낮은 유류비에 중고차 구매 시 취등록세가 또 면제가 되신다는 점, 요 점 감안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번 외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판 컬러는 빨간 색깔 컬러로 굉장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정열적인 색상이죠. 네, 빨간색 컬러로 나와 있으시고, 프론트 라인 쪽 보시면 뭐 일절 단차나거나, 네, 색깔 변동 있는 부분 없습니다. 보닛이 교환이 들어갔지만, 네, 색깔 변동이나 심하게 단차가 나는 부분 없습니다. 헤드라이트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짧은 주행키로의 차량이니만큼 굉장히 헤드라이트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 쪽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 앞타이어 트레드, 네,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면, 휠 컨디션 역시나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역시나 깨진 부분 없이, 네,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판 상태 정말 깨끗하지만 일렬 도어 상단부에 살짝의 문콕이 있는 거는, 네, 감안해 주셔야 될 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9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도 끝쪽에 살짝 생활의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트렁크 쪽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역시나 잘 달려 있고, 네, 백화 현상이나 깨져 있는 부분, 네,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블랙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또 안에 경차지만 내부 옵션들 괜찮게 들어가 있고, 후방 감지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 트렁크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닝 차량 트렁크 내부 공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삼각대 그리고 카탈로그 들어가 있으시고, 경차기 때문에 뭐 내부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내부 상태 플라스틱, 네, 깨짐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휠 컨디션, 네, 굉장히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한 휠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뒤쪽 휀다부터 운전석 휀다까지 또 외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쪽 굉장히 깨끗합니다. 단차나거나, 네, 색깔 변동 있는 부분 없지만 이 앞쪽에 살짝의 매니큐어 칠한 모습은, 네, 보여지는 컨디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쪽 휠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끝쪽에 살짝의 생활감은, 네, 보여지는 컨디션입니다. 자, 그럼 모닝 차량 내부 탑승해서 내부 시트 컨디션, 옵션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모닝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내부 탑승하자마자, 와, 정말 이 차량 정말 관리를 잘했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부터 조수석 가죽 시트, 그리고 2열 가죽 시트 상태까지 한번 영상으로 쭉 보여주시면, 뭐 주름 잡힌 부분도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습니다.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 가지고 왔고요. 차량키는, 네, 이렇게 다이얼식 차량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정말 잘 걸리고 있고, 어떠한 경고등이나 RPM 부조 현상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실키로수 58,275km를 주행한 아주 짧은 키로수의 차량입니다. 좌측부터 옵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윈도우도, 네, 역시나 뭐 잡소리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아쉽게도, 네,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가죽 부분, 네, 찢어진 부분 없지만 앞쪽에 살짝의 얼룩은, 네, 묻어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는 라이트 정상 작동하시고, 와이퍼도 역시나 잡소리 없이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에 보시면 좌측에 이제 후방 감지기, 그리고 앞쪽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네, 달려 있습니다. 크게 돈 드릴 거 없는 옵션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 이렇게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으십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폰 링크가 가능한 블루투스 오디오가 오디오 데크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으십니다.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을 거의 핸드폰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투스 연동되는 것만 사용하셔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요 장치는 내비게이션은 없는 모델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후방 카메라도 선명한 화질로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미션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1초 간격으로 변속을 하고 있는데요. RPM이 떨린다던가 차가 울컥울컥 운다던가 그런 현상들은 없는 정숙한 미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2단 컵홀더 그리고 12V 시거잭 들어가 있으시고 하단부 보시면 사이드 브레이크도 역시나 정상 동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차량, 키로수 짧고 굉장히 깔끔하고 엔진 미션 문제없는 가성비 차량 찾으시면 이 차량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부 상태 너무나 깔끔합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엔진음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모닝 차량 엔진룸 개방해봤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닝 차량 엔진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엔진 벨트 긁는 소리, 헤드 치는 노킹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역시나 짧은 키로수 차량답게 내부 상태나 외관 상태 관리가 돼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2008년식 58,000km밖에 주행 안 한 굉장히 깔끔한 차량.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에게 200만원, 20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 또 휘발유 차량입니다. 앞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휘발유 차량으로 돼 있어서 내부에 탑승했을 때도 굉장히 또 조용한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량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언제나 깨끗한 가격과 좋은 매물들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